좋아!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케이스 리뷰 어항입니다. 그러면은 또 어항이냐? 아, 그만 좀 우려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맨 처음에 나왔던 어항, 컨트롤 CV 하듯이 막 찍혀 나오는 어항, 지금 어항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리뷰를 들고 왔냐? 광고냐? 아유, 그렇죠. 근데 그걸 떠나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처음에 나왔던 어항보다 나중에 나오는 어항들이 개선사항들이 많이들 개선이 돼요. 가격도 마찬가지로 따라잡기 위해서 싸지는 것도 맞고, 우리가 느끼기에 똑같은 제품이라고 느낄지라도 후발주자들이 가장 공격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거, 선발주자들의 불편했던 부분들 개선, 선발주자들의 비싼 가격, 디자인 이런 것들을 케어해서 나오는 애들이 후발주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항 부분에 좀 끝자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와봤습니다. 아이구주의 P1000이라는 제품이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아이구주 벤티 1000 블랙이라는 제품, 화이트라는 제품 해서 65,000원, 가격이 조금 그렇게 막 공격적이지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안쪽에 펜을 다 주진 않습니다. 이 안쪽에 펜이 달라요. 이번에 아이구주에서도 들어왔는데요, 기본적으로 3개를 주고 예쁜 느낌의 펜으로 다 돌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짬리안이죠? 요 펜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쪽에 3개만 바꿔도, 밑에까지 바꿔도 충분히 예쁠 수 있을 만한 케이스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쿨러 값을 7,000원씩 너무나 싸지만, 7,000원씩이라고 잡아도 2만원이란 말이에요. 4만원 정도의 케이스 가격을 가지고 있고, 요런 예쁜 느낌으로 낼 수 있다 라는 게 좀 장점이겠죠. 지금 타 어항들하고 다른 이유는 윗부분 상단에 버튼이 있다. 대부분 이 앞쪽이든가 옆쪽이든가 막 이렇게 있었는데 상단 부분에 있고, 가장 중요한 거 C타입. 요 C타입 같은 경우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C타입도 추가가 됐고, USB 포트 2개, 파워 버튼 이런 것들 다 있죠. 지금 보면은 이제 옆면에 구멍이라든지 아래쪽에 타공이라든지 이런 게 기준으로 잡혀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사진을 보셨다시피 딱 봐봐요. 4080, 4090 그래픽카드도 커버가 되는 그래픽카드 사이즈. 신경 안 쓰고 사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3열 순행도 장착이 가능한 상단. 그냥 신경 안 쓰고 사면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이번에 아이구주가 굉장히 상세 페이지에 신경을 쓴 게 보여요. 상세 페이지가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 봐봐, 이것만 봐도 3열 순행 쿨러 사도 되겠구나, 4090 사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 판단 되잖아요 벌써. 그죠? 쿨링팬은 최대 9개까지는 가능합니다. 상단에 3개, 하단에 3개, 이렇게 6개를 구매하셔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요렇게 밑에 띠같이 둘러져 있기 때문에 하단 부분을 빼셔도 상관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픽카드, 순행쿨러 뭐 여러가지 다 보면은 폼팩터도 ATX까지, MATX만 고정되진 않습니다. ATX까지도 다 가능한 메인보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줍니다. 측면 패널 이런 것들 다 진행이 되고요. GL120PWM ARGB. 근데 이 제품이 있나? 이게 안 나왔었어. 이게 검색이 안 되거든요. 아, 올라왔네 이제. 야, 가격 좋다. 가격이 8,000원이네요 요겁니다 여러분들. GL120이라는 펜이에요. 그냥 이거 3개 사시면 돼요. 아니면 이거 3개 사면 돼. 또는 6개면 돼요. 요 펜이 기본적으로 3개가 장착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리버스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3개 또는 6개 사시면 돼요. PWM 기능도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뭐 물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겠지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저 펜 메모 해두시고, 이게 기본적으로 주는 형태 요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상세 페이지만 봐도 호환성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뭘 사도 다 호환될 거야. 진짜 그냥 뭘 사도 호환돼요. 호환성을 왜 체크해? 그냥 사면 됩니다. 요런 제품이 있고요. 화이트 제품 같은 경우는 요렇게 화이트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죠. 이렇게 블랙 화이트 두 제품이 있다. 다음으로 실제로 보면서 이제 제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마케팅 포인트 부분들, 호환성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제가 체크해 드리면서 확인할게요. 아! 참고로 요 제품은 제가 멤버십 이벤트로 3대를 더 지원받기로 했으니까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매달 매달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제품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합시다. 다음으로 자, 일단은 GL120 블랙 3개, 리버스 3개. 리버스 펜은 하단에 3개를 달 거고 일반 펜은 3개를
상단에 달 겁니다. 그래서 제가 6개를 요구를 했어요. 이렇게 펜을 3개 주셨는데 요거는 어떤 게 리버스냐? 그러니까 어항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 이게 후발주자가 그만큼 많은 이득을 챙기긴 해요. 물론 선발주자가 많이 팔기는 하겠지만 오래가는 거는 후발주자가 오래갑니다. 이유는 쓰면서 불편했던 거, 이상했던 거, 애매했던 거 개선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후발주자가 나름대로 제품만 잘 나오면요 선발주자 잡아먹어요. 그리고 선발주자도 장사 잘 된다고 손 넣고 있다가 후발주자한테 다 뺏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되게 약육강식이야 진짜. 제품은 요렇게. 오! 야 이거 좋다. 핀 보여요? 내 방송 많이 본 사람들은 알 거야. 내가 이 긴 펜 좀 달라고 맨날 목 놓아 부르짖습니다. 긴 펜. 긴 거. 긴 나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작은 나사는 기본적으로 달리지만 긴 나사 같은 경우는 하단에 어떻게 박을 거예요? 그래서 긴 나사를 좀 달라고 아주 지랄 발광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구주는 준다. 하단 펜을 달아도 충분히 신경 안 쓰게.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신경을 안 써도 돼. 자 어찌됐든 펜은 이렇게 생겼고요. 옆면 이렇게 미러 이미지 되는 거는 이쪽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라인만 들어오고 그러면 이쪽이 당연히 밖으로 보이게 장착을 하는 게 이쁘겠죠? 이렇게 보다 이렇게 장착하는 게 이쁘겠지? 그 부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 PWM 기능이 진행하기 때문에 암수 이렇게 4핀으로 연결되어 있고 5V RGB 헤더 5V RGB 헤더 같은 경우는요 대략 7개에서 10개 정도 되면은 LED 불빛이 약해집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가시고 요게 암수 연결이 9개, 6개 이렇게 되면요 정말 선정리가 그지 같습니다. 3R에 요거 5V RGB 헤더 PWM 핀 들어가는 허브가 한 10,000원인가 할 거예요. 그런 허브 사셔도 되고 혹시라도 아이구주에 있다면은 아이구주 거 사도 되고 케이스에도 혹시 허브가 지원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볼 거예요. 그게 만약에 허브가 없으면요 허브는 따로 구매하셔야 된다는 거 진짜 이거 필수적인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 말 들어요. 그래서 허브는 꼭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은 이렇게 총 펜이 6개가 나와 있고요. 이거는 좀 이따 뜯고 짠. 야 이거 지금 까면서 느꼈는데 라이저 킷대요. 크바 개선들이 정말 많이 돼서 나온다니까. 개선들이 어마무시하게 됐어요. 지금 보면은 라이저도 됩니다. 혹시라도 라이저 쓰실 분들은 라이저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는데 단점 라이저가 두 줄이야. 개인적으로는 요 케이스는 라이저를 쓰는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차크 메모하세요. 라이저를 쓰라고 달아놨지만 쓰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 이게 라이저 할 거면 세 줄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네요. 70, 80을 써도 두 줄짜리 PCI 슬롯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면 라이저가 가능하지만 세 줄짜리는 안 될 것 같다. 그 부분 참고해서 꼭 메모해 두시고 자 일단은 하단 메쉬 여기도 당연히 메쉬고요. 옆면도 이제 아무래도 리버스 펜으로 지금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공기 흡입되는 거. 자 옆면에 요 부분을 한번 뜯어봅시다. 나사 버전이에요. 딸깍이 버전이 훨씬 더 좋긴 하겠는데 딸깍이가 단가가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열었냐면요 이거 보려고. 일단 타공이 굉장히 큼지막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 먼지 필터로서의 대용이 불가능한 타공이 큰 크기이기 때문에 있나 본 건데 있습니다. 이게 이 타공이 되게 촘촘한 애들이 있어요. 그거 자체로도 먼지 필터의 역할을 조금은 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렇게 큰 녀석들이라면 이런 먼지 필터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면은 공기 흡입량이 저항값이 많이 줄기 때문에 잘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품절음도 많이 줄고요.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세면 세다고 품절음까지 들리겠습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밑에 보면은 이제 하드베이 장착되고요. 파워는 편한 대로 해야 됩니다. 엄청 넓어요. 그냥 엄청 넓어 그냥.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 다 뚫려 있습니다. 여기도 그냥 뚫려 있어. 그래서 하단에 리버스 펜을 달면 확실히 아래쪽에서 끌어당겨서 이 부분까지도 공기가 흡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항 제품의 단점이 뭡니까? 전면에 팬이 없어가지고 열 해소, 발열 해소에 굉장히 좀 빡세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케이스들 같은 경우, 리안리커 같은 경우, 이제 오일리디 같은 거 있죠.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발열 관리가 좀 힘들 수 있다라고 항상 알고 가잖아.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케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 리버스 팬 어디다 달 거라고 그랬어요? 하단에 달 거라고 했잖아. 하단에 달면은 당연히 이쪽에서도 빨겠죠. 좋은 거예요. 이제 옆면은 유리를 한번 뜯어볼 건데 쪽 여기는 블랙 라인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가 가려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가려질 수 있는지 없는지. 어차피 우리는 추가 쿨러를 사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추가 쿨러를 살 건데 저 부분이 안 보인다면 그냥 LED 불빛만 가져갈 거냐? 아니면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좀 더 고성능 팬으로 아싸리 내부 공기를 버려버리는 형태로 갈 거냐, 이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장착하고 가려지는지 한번 볼 거예요. 오케이? 설명서가 그림으로 들어가 있네. 웬열. 하긴 우리야 이거 안 보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봐야죠. 자, 기본적으로 옆면에 두 개, 뒷단에 하나,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고요. 허브 있는지 봅시다. 없어. 사. 다음으로 이 케이스는 140mm 보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허브는 만원, 15,000원 정도면 사니까 사시고. 자, 리버스하고 아닌 제품하고 이 차이가 있어요. 딱 봤을 때 안으로 들어갔어. 리버스입니다. 봤을 때 볼록하죠? 일반이에요. 봤을 때 움푹하죠? 자, 이런 리버스 같은 경우는 왜 나왔냐면 옆면에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이쁘려고 하는 애들인데 만약에 밖에 공기를 가져다가 내부에 쏴줘야 돼요. 요렇게 달아야 돼. 이뻐? 이쁘려고 샀는데 이게 이쁘냐고! 안 이쁘기 때문에 리버스 제품이 나온 거야. 오케이? 이해했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리버스는 요렇게 들어간다. 이래서 리버스 제품이 있는 거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요, 리버스하고 일반하고 별로 안 따집니다. 그냥 이쁜 쪽으로 달아요. 제가 이것저것 다 실험을 해봤는데요. 리버스하고 일반 팬하고 공기 흐름에 대해서 발열 해소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진짜 차이가 별로 없었어.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리버스를 안 쓰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마음의 여유, 맘적 평화, 이너 피스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리버스를 염두에 두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일반 제품, 일반 제품을 여기다 달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쪽 공기를 빨아다가 밖으로 빼주겠죠.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자, 하단도 일반으로 달았어. 내부 공기를 빨아서 메쉬망 바깥으로 빼주고 리버스로 달았어. 공기를 빨아들여서 안에 넣어주겠죠. 그래서 하단 부분에 리버스, 옆면에 리버스 총 5개의 쿨러가 밖에 공기를 넣어서 컴퓨터로, 상단에 3개와 뒷단에 하나가 내부 공기를 가지고 밖으로. 오케이? 자, 이거 좀 뜯어봅시다. 리버스, 얘는 상단. 오케이? 잡고 이렇게 뜯으면 돼요. 왜? 뭐? 다음으로 하단 먼저 박아서 가려지는지 확인합시다. ATX 보드를 달면 하단에 장착되냐고? 네, 돼요. 그것도 확인해 드릴게. 자, 만약에 내가 그래픽카드가 두꺼운 거야. 3슬롯 이상의 4080, 4090을 쓰는데 하단에 펜 돼요? 물어볼 수 있어. 1, 2, 3, 4, 5, 6, 7. 총 7칸의 PCI 슬롯. 맨 위에 한 칸 안 쓰는 메인보드가 있으니까 6가지. 3칸을 써. 3칸이 남아. 근데 그 3칸 중에 한 칸 정도를 팬이 쓴다. 오히려 2칸 정도가 남아요. 한 칸 반에서 2칸 정도의 여유가 있다. 오케이? 됩니다. 컴퓨터 조립할 때 드릴 쓰는 놈들 이상한 놈들이에요. 쓰지 마세요. 어차피 여기 위에다는 상단에 수냉 쿨러가 달릴 거고 라디에이터가 달리고 그 위에 팬이 달릴 거라 위에는 무조건 보입니다. 두께를 이 정도로 판단을 해야 돼요. 두께를 이 정도로. 그래서 이쪽에 라인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보여요. 얘는 보여. 근데 여기당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가려질 수 있다란 말이지. 내 생각엔 가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자고 한 거예요. 가려져. 봐봐, 가려지잖아. 그래서 옆면은 안 보인다고 봐야 되고, 짠.
요 부분에 LED만 가져간다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구매하실 때 고민해야 될 게 생깁니다. 자, 어떤 걸 기준으로 고민을 해야 되냐면, 지금 보셨다시피 우리는 하단 펜을 장착하는 용도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이쁘려고, 쿨링이고 나발이고 뭐고 간에 이쁘려고 달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항 케이스가 발열 해소가 어렵다고 한 거를 많이 들었어. 그래서 쿨링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려고 사는 거. 이 둘 중에 하나 말이에요. 그래서 이쁘려고 하는 용도로 진행을 할 거라면 이 아랫단이 가려지더라도 어차피 쿨러 쪽에 이 부분에 LED가 들어오는 게 이쁘기 때문에 깔맞춤으로 가시는 거 추천. 오케이? 근데 내가 만약에 쿨링 쪽을 신경을 쓸 거야 라고 한다면은 리버스 펜을 3개를 여기다 샀잖아요. 그냥 상단에 일반 펜 3개만 추가적으로 사시고 아래쪽에 달 펜은 리버스가 아니어도 좋으니 성능이 제품이 좋은 제품으로 3개를 사세요. LED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마. 성능만 보고 하단에 넣는 거야. 8,000원씩을 주고 사는 펜인 거잖아요. 돈을 더 주고 사는 거란 말이야. 공짜로 들어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쓰더라도 스마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은 지금 제가 가려지는지 안 가려지는지 궁금해가지고 장착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LED가 내가 깔맞춤을 왜 하라는지 알겠죠. 여기에도 색깔이 나와. 애매하게 쬐끔 보이는 것보다 다 가려지는 게 그나마 괜찮다고? 아,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야, 아무리 광고여도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 아주 좋습니다. 내가 할 말을 대신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여기에도 LED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자면은 충분히 하단 펜에 이쁨으로만 챙길 거라고 하면은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오케이? 다음으로 수냉쿨러 극혐하시는 분들, 수냉쿨러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착을 안 해볼 순 없겠죠. 이유는 흑냉쿨러 넣을 거잖아. 그래서 장착을 안 해볼 순 없고,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팁 잘 들어요. 내가 공냉쿨러 할 거야. 그러면요 공냉쿨러도 이걸로 바꿔요. 공냉쿨러에도 쿨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쿨러 이걸로 바꾸라고. 그럼 더 이쁠 겁니다. 이거는 꿀팁이에요. 이게 상단에 샌드위치가 되려면은, 얘들아 얘가 이 펜 하나 두께가 라디에이터와 비슷해요. 라디에이터보다 살짝 작거나 비슷하거나, 그러면 이게 양쪽으로 펜이 달리고 3칸이거든? 쉽게 말하면 3칸이야. 이게 수냉쿨러 샌드위치야. 두께가 이게 달리잖아요? 이렇게 나와. 씨발 될 것 같은데? 다음으로 뭐요? 나사 길이 다른 거? 일단은 아이구즈 나사로는 안 돼요. 다음으로 그래서 수냉쿨러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상단에 달고 여기에다가 그냥 이 펜 추가로 사서 구매하시면 돼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수냉쿨러에다가 기본적으로 펜을 주는데 꼭 무조건 사야지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케이스는요 펜갈이 해야 예쁠 겁니다. 어항 케이스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능 쿨링 그런 거 볼 거면 이걸 왜 사? 깔맞춤하고 예쁘려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돈을 아낄 때 아끼세요. 오케이? 요 케이스 가면서 거기서 돈을 아낀다? 이 케이스 가는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어떤 게 선순위인지 체크하고 가야 돼요. 요 케이스 하실 분들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사는 것을 추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런 느낌이 이쁘게 하려면요, 제가 막 케이스 만드는 꿀팁인데, 이런 거를 할 거면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일단 여기하고 센터 맞춰서 정렬해 주시고, 밑으로 최대한 내리거나 올리거나 중간 센터 맞춰 주시고, 하단에 펜을 잡았다면은 이쪽 라인의 기준에서, 요 기준에서 요렇게 똑같이 올라와야 돼요. 이 라인으로 올라야 되는 거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쪽으로 가. 틀어져서 안 이뻐 보입니다. 레이아웃을 잘 맞춰 줘야지 이쁜 거예요. 완전 끝으로 가도 안 되거든요. 살짝 요 정도 느낌. 요 정도 느낌으로 딱 잡고 고정을 시켜주는 거야.
지금 이 레이아웃 잡아주는 게 예쁜 컴퓨터 맞추는 데 있어서 아주 아주 기본적인 조립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레이아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성일님이 얘기한 것처럼 오와 열을 잘 맞춰줘야 이쁜 겁니다. 지금 이게 아래쪽으로 가 있잖아요. 이게 왜 아래쪽으로 가 있는 줄 알아요? 상단에 수냉 쿨러가 장착이 될 거다 라는 걸 기준으로 아래쪽에 잡혀 있는 거예요. 수냉 쿨러가 장착돼서 팬이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 기준으로 요게 좀 더 이쁠 거고, 공냉 쿨러 달 거면은 얘 좀 더 올려주는 게 나을 거고, 뒷단도 마찬가지로 살짝 올릴지 내릴지 그런 거 판단하셔가지고 조정하시고 쪼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케이스 살 거라면은 이쁘게 가는 수밖에 없어. 이쁘려고 가는 케이스니까. 자, 이쪽 부분을 워요를 레이아웃을 잘 맞춰주면요, 이 끝단도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레이아웃이 딱 잡혀있는 게 훨씬 이쁘다. 짠! 요게 레이아웃이 맞아야 이쁜 거예요. 이게 한쪽으로 돼버리면 안 이쁩니다. 공랭 쿨러 하실 거면 얘 살짝 위로 올려주시는 거 잊으면 안 되시고, 확실히 케이스가 크다! 얘는 수냉 쿨러 가는 게 훨씬 이쁘겠다. 참고로 메인보드가 ATX까지도 가능하다 보니까 사이즈는 생각보다 생각보다 커요. 굉장히 깔끔하고 예쁩니다. 확실히 후발주자다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쁜 느낌을 내기 위해서 뭐 금전적으로 조금 투자를 하시든, 그 와중에서도 금액이 좀 싼 거를 찾고 계시든, 뭐가 됐든 간에 요 제품이 굉장히 후발주자로서 착한 가격, 그리고 여러 가지 받쳐줄 수 있는 호환성,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조금 애매하지만 추가적으로 내가 뭔가 노력한다면은 더 나은 쿨링을 위한 솔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굉장히 제품이 크고 이쁘고 넓은 거는 맞는 것 같네요. 화이트 제품, 블랙 제품,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제가 중간에 좀 뻘짓을 좀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컴퓨터 내가 할 줄 모르겠다, 이 케이스로 구매해보고 싶다, 그런 것들 기준 잡히신다면 www.jogungcom.com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주시고요, 1:1 맞춤 상담으로 견적부터 구매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조군이었어요. 뿅. 긴 거 봐주셔서 고마워요. 안녕.